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직도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 비행기로 이제 서울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울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이곳은 아직도 여름이니까 이렇게 반팔 입고 녹화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 한번더이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가늠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요즘은 간음은 죄도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그건 세상의 법이고요. 간음은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하나로 금하신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음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죠.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간음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너무 문란한 시대를 살아서 간음이 죄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무서운 죄입니다. 왜 간음이 무서운 죄인가를 알수 있는가 하면 그 파괴력이 어마무창합니다. 그냥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이 드러나고 들통이 나게 될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주변에도 보면 목회자들 중에 또 훌륭한 정치인들 중에 참 기대되는 사람들 중에 그이 성적인 범죄가 드러나서 그 모든 평생의 수고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간음은 참 파괴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평범해 보이고 보편적인 것 같아 보여도 간음 때문에 평생의 수고를 잃어버리고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그냥 인생을 끝내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음은 무서운 죄입니다. 평생의 수고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무서운 율법을 정하셨어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치라.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간음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섭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간음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십계명 안에 간음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모세 율법에 간음하는 자는 돌로 치라 할 만큼 무섭게 다루었던 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간음을 두려워하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실수하는 분들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농담을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저는 성적 농담을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렇게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무장을 해제시켜요. 그냥 장난처럼, 놀이처럼, 그냥 우스개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경각심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 성적 농담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개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위험해요. 그래서 성적인 농담부터 조심하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일을 귀히 여기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러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음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요. 그것은 사랑을 빼앗아가요. 진정한 사랑을 빼앗아가요. 간음하면 사랑을 잃어요. 사랑을 그냥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죠. 놀이죠. 장난이죠. 그렇게 함부로 쉽게 생각하다가 정말 소중한 사랑을 잃어요. 제가 우리 날기사 하면서도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제가 91년도인가 중국 자금성을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여행객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의 황제는 아내가 3,000명이었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고 웃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생각했어요. 부인이 3,000명인 중국 황제는 행복했을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부인은 3,000명이었는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귀한 것은 하나예요. 귀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둘이 있는데요. 흔하다, 천하다예요. 흔한 건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3,000개가 되면 그건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랑은 3,000개가 되는 게 아니라 3,000분의 1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놀이로,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 수단으로 삼다 보면 진정한 사랑을 잃게 돼요. 진정한 사랑을 할수 없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져요. 마약에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중독되는 것처럼 점점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설교예요. 본문의 내용보다. 그런데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요즘은 법에서도 고소도 못하게 됐는데 일반적인 것이 됐는데 뭐그 성적인 사랑하면 그렇게 할수 있지 좋아하면 할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문화예요.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사랑과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함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간음하면 고소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는데, 이젠 그러면 다 감옥살이를 해야 할 만큼 성적인 문화가 문란해져서 이제는 그게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합의하에 간음하면 그 고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을 무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를 넣으시고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치라. 그렇게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간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하는 지름길이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소중한 사랑을 잃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는 것 알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날개새 식구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 속에서, 성적인 타락이 문화가 된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늠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결한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91년도에 그 자금성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린 아이들에게, 그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었죠. 아빠는 엄마 한 여자만 사랑해. 그래서 아빠는 중국의 황제보다도 행복해. 너희들도 이 다음에 내 아내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하며 살거라. 이렇게 편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늠하지 않고 산다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깨우치고 경각심을 갖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